첫 월요일부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비는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현재 제6호 태풍 트라스는 서귀포 남쪽 330km 부근에서 북서진하고 있고요. 제5호 태풍 송다는 현재 열대저압부로 약화가 된 상태입니다. 제6호 태풍도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전망입니다. 태풍의 영향을 받아 대구와 경북에는 10에서 60mm의 비가 내일까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지역 이제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지만요. 계속해서 기온은 오름세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대구 28도, 안동 24도, 구미 28도로 열대야 보이는 곳들이 많습니다. 한낮에는 대구 31도, 안동 32도, 구미 31도까지 치솟으며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열대저압부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28도, 칠곡 26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1도, 칠곡 30도 보이겠고요.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28도, 김천 24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31도, 김천 30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24도, 청송도 24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32도, 청송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27도, 낮 기온 31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구름 많은 날이 많겠고요. 기온은 35도 안팎 보이며 낮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